바뀌기도 좀 좋아하고요. 무대에서 밝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표현할 때 핑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유씨의 3단 곰이 아닌 3단 핑크 메이크업 보시죠. 1단계, 네. 2단계, 3단계. 큐트 핑크, 러블리 핑크, 섹시 핑크까지. 셋 다 핑크 메이크업인데 보기에 따라서 약간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섹시하기까지 핑크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은데 아이유 씨는 셋 중에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저 두 번째 있는 사진이 너랑 나라는 곡으로 활동했을 때인데요. 저 때가 이제 핑크도 되게 많이 사용했고 또 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자체는 분홍신했던 저 3단계 섹시 핑크 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섹시함을 추구하시는군요. 조금 요즘 들어서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민나 씨는 오렌지 리컬러를 하고 오셨고 아이유 씨는 또 핑크색 입술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오늘의 주제가 영원한 라이벌 핑크 대 오렌지니까 아이유 씨가 네. 핑크의 대표를 맡는 거예요. 오. 그리고 유인나 씨가 오렌지 대표를 맡아서 배틀을 하는 거죠. 어때요? 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이유의 핑크냐, 유인나의 오렌지냐 본격적인 선택의 시간 가져볼까요? 네, 먼저 핑크와 오렌지 메이크업을 한 스타들의 사진을 보고요. 더 예쁘고 잘 어울리는 사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같은 얼굴 다른 컬러 메이크업. 핑크와 오렌지의 정면 승부네요. 뭐 보나마나 오렌지가 승리하겠지만요. 아 무슨 소리세요? 이제 곧 봄이잖아요. 봄 하면은 벚꽃이고 벚꽃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핑크죠. 그렇죠, 핑크죠. 그래서 저는 핑크가 확실히 많이 뽑힐 것 같아요.